다음 뉴스입니다.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 3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손바닥에 한 움큼 쌀이 놓여있고 또 다른 손에는 삽자루가 새겨있습니다. 노동의 건강함과 쌀 생명을 생산하는 손을 형상한 작품 대지의 손입니다. 천장을 화려하게 수놓은 작품 소비 생태계. 광섬유와 비닐, LED 등 우리가 살아가며 쓰는 용품들이 모여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무런 작품 설명 없이 벽면을 채운 광고판 형태의 작품.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 무죄입니다. 국내 최초로 인천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아무런 명패나 캡션이 없어요. 관객들과 작가 자신이 사적인 작가의 작품과 공적인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놓지 않았고요. 인천시와 문화재단 인천교통공사가 공동으로 예술정거장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청역에 한국과 미국, 프랑스 출신 29명 작가의 작품 30점을 전시했습니다. 삭막했던 지하철역이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너무 새롭고 또 이런 곳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으니까 또 마음도 기쁘고 눈 이렇게 잘 때 감고 있으면 아 오늘 내가 시청 거기서 그거 봤구나. 인천시는 인천시청역이 다른 역사보다 규모가 크고 환승역이란 장점 등을 고려해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우리 출퇴근하시는 시민들, 오가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 작품들을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잘 감상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일상과 예술의 만남. 예술정거장 프로젝트는 내년 10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